안녕하세요. 울산다사입니다. 여기 밭에 토란밭입니다. 토란밭에 이제 여기에 건물이 선다니까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텃밭 키우시다가 이제 건물이 선다네요. 이제 마지막인데 토란밭에 요걸 심어놨네요. 이게 풀 이름 모르겠습니다. 늘 보던 사무실에서 늘 보던 건데 와 잘 컸네. 이거 이제 여기 건물 선다니까 집으로 옮기게요. 아 멋집니다. 와 요즘 보기가 어렵답니다. 도꾸발이라고 한답니다. 사투리로. 도깨비풀 어릴 때 옷에 붙는 거네요. 이게 비염에 좋다고 소문이 나니까 요즘 밭둑이나 논둑에 구하기 없답니다. 구할 수가 없다 하네요. 여기 장인어른께서 또 이렇게 귀한 거라고 이렇게 심어놓으셨네요. 오 도꾸발이 도깨비풀 아실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아실 겁니다. 도깨비풀. 와, 이게 비염이 그렇게 좋다 하니까 요즘 뭐 보이는 대로 다 캐갔는지 모르겠지만 좀 귀하다 하네요. 어릴 때 되게 너무 많아갖고 귀찮더만 비염에 그렇게. 스파티필름인 줄 알았는데 스파티필름이 아니고 광황이라 하네요. 광황. 뭐 인도에서는 그렇게 좋다는 광황. 생강 비슷한. 너무 비슷하게 생겼네요. 스파테필름하고 왕황이네요. 이야 화초나 뭐 이런 쪽인 줄 알았더만 왕황 생강 종류네요. 그래도 심어봐야 되겠습니다. 장인어른께서 한번 키워보라 하는데 쪽파 파종을 한번 해보랍니다. 쪽파하고 파종을 한번 해보게요. 아 저는 이야 이렇게 머리가 있고요. 처음 보네요. 광황 이렇게 생겼네요. 생강 비슷하게 이렇게 생강 비슷하네요. 인도에서는 그렇게 좋다는 광황 생강 비슷하네요. 예,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쪽파하고 이렇게 쪽파를 여기다 심고 광황은 여기다가 처음에 보니까 광황이 어떻게 잘 자랄지 모르겠지만 베란다에서는 아이고 난리가 났네요. 이렇게 심어보겠습니다. 광황 여기 깔망을 깔고 이야 집안에서 베란다에서 광황을 심어보다니 신기합니다. 마사 굵은 물에 대비를 좀 많이 내려서 많이 넣고 한가 넣고 지금 잠깐 여기 너무 깊네. 오늘 보기 좋네요. 스타트필름하고 거의 비슷하네. 신기하네. 이야 머리가 부족해서 저기 정원에 있는 하단에 있는 흙을 좀 퍼왔습니다. 거의 좋네. 딱이네. 좋네. 이야 이게 단연생이 아니고 1년생 같습니다. 생이 아니라서 아쉽네요. 다 찬 줄 알았지만 지금 하고 있어. 핫도 쳐야 되는데. 어. 핫도 핫도 치자입니다. 핫도. 핫도를 치자네요. 간엽 식물 무슨 핫초인 줄 알았습니다.
조금 비슷하게 생겼어요. 조금 비슷하게 생겼어. 아빠 이빨 키워야 되는데. 뭐야? 이거 먹어야지. 그러니까 이제 많이 먹어. 효도 하트를 한 번 더 쳐야 되겠네. 효도 하트. 아, 멋있네. 멋있네. 무슨 열대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야, 관엽식물 무슨. 이야. 이게 다년생이라서 내년에 어떻게 될지 진짜 궁금합니다. 처음 보니까 이거. 처음 키워보니까. 신기하네요. 인도에서는 만병통치약이라고 알고 있다는 광합니다. 칼의 뭐 원료 같은데. 생강. 우리 국내 생강 비슷하네요. 생강 생강. 예. 이 베란다에서 살 수 있을란가 궁금합니다. 베란다에서. 키울 수 있을지 없을지 도전해 보겠습니다. 아, 멋있네. 무슨 관엽식물 같네. 멋있네요. 쪽파 파종을 해 보겠습니다. 쪽파 파종. 이거는 양파망을 깔았네요. 여기 깔망에다 양파망 하나 더 이렇게 해서 과육이든 식물 채소든 수확할 때 이만큼은 안 되지만 다져갖고 심고 할 때 분갈이 할 때가 너무 기분 좋습니다. 얼마나 잘 자라줄지 기대감이나 새 생명을 이렇게 집안에서 베란다에서 집안에서 키운다는 게 애완동물이나 애완식물이나 비슷한 마음 같습니다. 너무 못하면 못해요. 어. 끝났어. 다 들어가. 다 들어갑니다. 아버님, 쪽파를 몇 개 심을까요? 그거 조금 심으려고 그러고. 한 여섯 개 심을까요? 한 네 개에서 두 바퀴 됐나, 그래. 한 적기를 해가지고 열 개, 한 열 개 정도 심으려고. 열 개 정도요? 안 그렇고, 못 먹고. 안 먹고, 못 먹고, 저렇게 심을까요? 한 열 개 심을까요? 11개 알겠습니다. 열댓 개를 심으랍니다. 파종의 모든 열매 씨앗들은 자기 그 몸 크기에 한 매만 심어주면 된다. 깊이를 장인어른께서 그렇게 하랍니다. 잘 모릅니다. 한 배 정도 심으라고 쪽파입니다. 여기 열 몇 개를 심을 수 있을까요? 열 몇 개를 여기다가 심을 수 있나? 이렇게 정도. 아버님, 이제 초기 올라오는데 이제 초까지 묻을까요? 그 초까지 이렇게 묻을까요? 초까지. 초기에 올라와도 돼. 약간 나와야 돼요? 조금 묻혀도 되고 뭐 상관없어. 예, 예, 알겠습니다. 약간 저기 올라올 때로 약간 좀 매면 내놓을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여기 새싹이 초기 살짝만 나오게 하랍니다. 지난해에는 작년에는 저희 베란다에서는 대파가 안 되더라고요. 쪽파는 가능성이 있다 하니까 쪽파로 해보겠습니다. 두 개씩이나. 여기 한 축에 안에 두 개씩, 항상 두 개씩 있네요.
쪽파는 두 개씩 다 갈라져 있네. 요 안에도 두 개. 두 개씩 됐구나. 다시. 10개 정도 심어볼게요. 10개. 된 것 같습니다. 쪽파 그 정도 됐고요. 감황을 하나 더 심어야 되겠어요. 감황 하나 더 심어보겠습니다. 깔망을 깔고요. 깔망을 눌러주고 대리 마사를 다불이 너무 크네요. 너무 커. 이야, 다 멋있다. 어이구. 좀 쓸어야 되겠네요, 머리가. 소리 마사를 했으면 좋겠네요.
무슨 화초, 정말 화초 같네요. 와, 멋있습니다. 와, 키 크네. 광항이지만은 아무튼 화초 비슷합니다. 멋지네요. 아, 쪽파도 이제 잘 자라겠죠? 아, 멋져, 멋져. 뿌듯하네요. 괜찮아요. 와, 멋있네. 안녕, 쉬운 말. 고맙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